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은 거짓 음모. 국회의원 사람이 이럴 때, 아니 그거를 국가에서 안 다루고 뭘 다루겠다는 거예요? 국가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다수가 사용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연도로 보니 가장 큰 가짜일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 소속기 시민을 하세요. 바로 그래야지 이 더불어민주당이 왜 잘못됐는가. 그것을 받은 안에도 왜 시민 들에서 그것을 대안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인권 탄압 재판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살인적 정치 보복 정권, 잔인한 좌파 독재 정권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정당한 재각을 확보해.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1년 전 2년짜리 정치정당 대통령을 탄핵시킨 아주 현장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지워주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선동, 조작, 음모 위에 의해서 탄핵시킨 이 역사의 반역자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1년 전 있었던 그 어떤 내용도 탄핵 소장 어떤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전에는 아무런 실수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의 죄를 졌습니까? 이제 똑똑히 밝혀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탄핵 소장님 국회의원 이 인간들은 국회 예산을 지키든지 역사의 처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뒤에 보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한다고 저희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성폭주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을 심하게 거짓, 선동, 음모, 조작 1년 전에 제시했던 그 많은 거짓들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1년 전 촛불은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 찬탈입니다. 권력 쿠데타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안보는 안보대로 한미동맹 깨지면서 무너지고 경제는 지난해 부장위원장님이 신임하고요. 현재 오팡가 교수님이 오신 한상훈 위원장님을 환영합니다. 대형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놀라지 못해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 우리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여러분들께 오셨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성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제라고 하는 것은 외환제 장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전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강력한 행위, 이게 여성제입니다. 전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강력한 행위. 그런데 북한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반국가 단체입니다.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법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국과 합세했죠. 평양 가서 판문점 가서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내줬습니다. 따라서 전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강력한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적제 어떻게 기회되어 있습니까?
그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죄, 외환죄를 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집중이라고 소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만약에 문재인이 연속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죄에 규정되는 선고는 사형뿐입니다. 사형. 자, 그러면 84조에 의해서 연속죄에 대해서 그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즉시 문재인을 연속죄로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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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속죄의 발표시는 반드시 형법에 따라서 저장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래의 정치를 회복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연속죄 수사, 구속사를 반드시 실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문재인을 연속죄